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춘천시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시내버스 노선 개편입니다. 6동안 춘천시장 당선인 역시 여러 차례 노선 개편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50년 만에 춘천 버스 노선이 개편된 뒤에 오히려 이용 불편이 더 늘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인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양진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춘천의 시내버스를 타고 대표 관광지인 김유정역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전을 했을 때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실제 환승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춘천역 환승센터에서 김유정역을 들어갈 수 있는 마을버스는 총 4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 1번과 2번, 신동면 2번과 3번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버스를 타고 김유정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막 김유정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5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대략 한 55분 정도가 걸린 건데 실제 운전을 했을 때 20분 정도가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은 대략 한 3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노선은 시간 가늠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정류장에 버스 운행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버스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은 현재 운행 중인 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후 버스가 도착한 건 약 30분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 이용객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예측이 어려운 환승 시스템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휴건타운에서 성심병원 가는 게 없어졌어요. 하나도. 항상 여기 환승을 해야 그 가요. 항상 늙은 사람들, 아픈 사람 대신 사야 되고 환승하기가 힘이 들어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단위 지역은 사정이 훨씬 열악합니다. 실제 북산면의 경우 시청에서 자차로 30분 정도 걸리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환승 대기 시간까지 더하면 거의 반나절을 이동하는 데 허비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은 뭐 금방 5분 안에 거의 다 가는 노선이 거의 다 서울 전역이 있죠. 여기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버스 외에는 다른 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배차가 너무 길어요. 결국 이후 진행될 노선 개편 작업에도 환승 시스템 정비는 필수 항목으로 꼽힙니다. 버스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가장 지금 아쉽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디 갔더니 내내 버스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는 거고 하나 가장 그중 하나가 이제 버스 문제 같은 부류의 이슈들이고. 춘천시는 지난 2019년 반세기 만에 노선 개편을 단행한 후 수차례 추가 조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용 불편으로 민원이 쏟아질 때마다 주먹구구식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면밀한 이용객 수요 조사와 대대적 환승 정책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